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정치의 새바람, 정치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혁신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국회의원 숫자를 확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합니다. 유권자 30만 명당 한 명꼴로 국회의원을 세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73명이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보다 더 낮춰야 된다. 150명, 100명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말씀들까지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얼토당토한 아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 인구 숫자는 미국이 76만 명, 일본은 27만 명인데 한국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1인당 연 1억 5천만 원 넘는 세비를 받습니다. 또한 1억 원의 각종 지원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거기에 10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북유럽 의원들은 의원 2명이 비서 1명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가 의원 2명당 1명인 꼴이죠. 이것이 정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에게 각각 10명씩이나 되는 보좌진들을 둔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국민들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27명을 더하면 국회의원 총수는 200명이 됩니다. 현재는 비례대표가 46명이지만 27명이면 충분한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최대 200명으로의 개혁, 또 그 밑으로의 개혁, 정말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정치혁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아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고하고 또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혁신의 새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국민 중심의 새바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